꽁이야, 꽁지야. 꽁꽁튜브. 이렇게 하시오. 나의 브로들, 드디어 그날이 왔어. 나, 김꽁이의 변신은 유죄라고 모두들 반할 테니 말이야. 자, 시작해볼까? 꽁꽁튜브. 어멈, 뭐야 뭐야? 그거 냠냠이야? 꽁이야, 이게 냠냠은 아니지만 잘하면 냠냠이 잔뜩 쏟아질 수도 있는 꿀템이지롱. 불안한 느낌은 뭐지? 오케이, 걸려들었어. 안녕하세요, 꽁아. 세상의 모든 반려용품 요기소에서 셀프미용 필수템 프리미엄 애견과일 세트를 협찬해주셨어요. 일자과일, 튜닝과일, 커브과일 2종, 콤브러쉬와 케이스까지 풀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색상부터 예쁜 제품 한번 사용해볼까요? 꽁이야, 너 꿀잠 자? 너무 어색하죠? 꽁이꽁지는 약 두세 달에 한 번씩 미용을 하는데요. 둘 다 전체 가위컷을 하다 보니까 어묵 등골이 휘지 뭐해요. 농담 농담. 그래서는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위를 들었어요. 꽁이 멍생 처음으로 셀프 미용 당하는? 당하는? 꽁이 변신 기대해주세요. 세상 어색한 손놀림 웃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어묵이 낮았네. 녹차밭이라도 만드는 거냐? 나 김꽁이의 비단결 같은 털결이 계단이 되어가잖아. 동공지진 안 보이냐고, 똥손 어묵아. 어디? 어디가? 안 보이는데? 꽁이야, 전혀 안 보여. 어묵아, 단추구멍 같은 눈을 좀 크게 뜨고 보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어묵 가만 안 둬.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똑바로 좀 줘봐봐. 삐뚤어졌다고 엄마 욕하지 말고. 자, 스트레스 받은 꽁이를 위해서 폭풍 칭찬 타임을 가져볼게요. 어구 잘해, 어구 잘해,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오구구구구구. 브로들, 울 어묵은 내가 곰돌이가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곰돌이 컷을 하려는 걸까? 잘못 잘라서 클리퍼 들고 오는 건 아니겠지? 손님, 엄마가 고집이 있지. 전체 가위 컷으로 해드릴게요. 땜빵 안 나게 조심히 해보겠습니다. 저기 두 번째 손님이 기다리잖아. 어묵이 잘한다고 벌써 소문이 난 거야. 돌았구만 아주. 아서라 어묵, 계단 컷은 나 하나로 족하다. 꽁진 6가지는 제발 그러지 마라. 어이, 김꽁이,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거든. 점점 잘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엄마 한번 밀어봐. 개풀 뜯어 먹는 소리 오지네. 나 김꽁이는 본 것만 믿는 멈무라고. 다 하고 믿든 말든 할라니까. 그리 알고 있도록. 엄마, 흉아, 다 들려. 난 말하지 마세요. 난 내가 결정할 거야. 김꽁지, 엄마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판단해. 왠지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처음보다 가위 잡는 게 많이 편해지고 있어요. 마트에서 구입한 가위보다 무게가 가볍고 그립감이 좋아서 적응이 빨라지는 느낌적인 느낌?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꼬미 미용은 엄마가 할 것 같아요. 누구 맘대로. 난 전문가의 손길을 원한다. 진정해라, 어머. 내 식구를 달래주기 위한 간식 타임. 꽁이야, 이거 별군 용화가 사준 간식인데 맛있지? 맛있지? 미용 타임은 한나절이고 간식 타임은 순식간인 게 말이 되냐고. 이기적이네 참나. 나 이렇게는 못하겠다. 다 하고 나면 엄청 엄청 맛나는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것은 고기와 뼈다구이 조합이랄까? 엄마가 꽁꽁 숨겨두고 있었는데 그만하던가. 알았어 알았다고. 이따 봐서 맛없는 거 주기만 해보숑. 알았으숑. 아이쿠 잘해. 너무 이뻐. 털이 짧아질수록 엄마 왜 이렇게 설레고 기쁘냐? 우리 꽁이 막 예뻐지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한데? 야, 김공지, 누가 거기 찌그러져서 쳐다보래. 너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흉아, 개꿀잼인데 메롱, 잘 좀 해보시지. 너 아까 내가 말려줬는데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네. 누가 말려달래. 난 더 잘할 수 있다고. 꽁지, 접수했어. 날짜 잡자고. 너도 곧 시작이야. 꽁이야, 자리 잡았어? 개편해 보이는걸? 이렇게 편하게 미용하다니 엄마한테 감사하라고. 알았어, 짜식아. 너 눈치 살살 살피는 게 수상해. 엥, 어딜 도망가, 이 녀석. 너 빨리 이리 안 와? 아, 떨랄리, 어떡해. 제기랄, 잡혔네. 동글동글 예쁘게 좀 해봐라. 이거 커브가이라 이쁘고 편하게 달리는 건 안 비밀. 저는 개인적으로 목, 귀, 얼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다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가위도 길이가 적당하고 꽁이도 잘해준 덕분에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한번 놀랬어요. 꽁이가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너무너무 놀랬지 뭐예요. 그래서 더 느리고 더 천천히 신경 써서 꽁이 미용을 해주었어요. 꽁이 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목욕과 마사지 시간을 가졌어요. 꽁이야, 얼굴 더 말려야 되는데? 너 근데 얼굴 완전 못생긴 묻었어. 어쩔 거냐고. 야, 어떻게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긴 거야? 어떡하냐고. 왜 그런지 몰라 묻는 거냐? 아냐 아냐. 우리 꽁이 누가 그렇게 이쁘래? 네 이름 이뻐요? 귀여워요? 사랑스럽고 난리 난리잖아. 어머, 내 이름이 나도 이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못난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꽁이게 슬퍼. 아니야, 천사야 천사. 너무 예뻐. 최초 공개 올리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다들 꽁이가 이뻐서 반할걸? 그러시던가 알던가. 어휴, 드디어 마지막 뽕실빵실 애플인 만들기 샤샤샷. 개풍 당당한 엉덩이를 만들어주기 위해 어묵은 꽁이 방귀와 은근 냄새도 다 참아가고 있다고. 꽁꽁 쭈구. 어묵이 야심차게 준비한 오리 도가니. 스트레스 풀어 풀어. 야심차게 준비할 것까지야. 어묵 고기가 넉넉하게 붙어있진 않지만 나쁘지 않다 치자.
꽁이야, 너의 그 야무진 두 손이 엄청 귀여운 거 알고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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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공지, 나한테 붙어서 뭐하냐고? 네 거 잡수라고. 너 또 나 다 먹으면 약 올리려 그러는 거냐? 네 꼼수 다 보인다고? 내가 빨리 먹고 빼서 먹어야지. 흉아, 잠자는 꽁지의 코털을 건들지 마라. 빨리 처먹으면 안 그럴 거 아니냐고. 왜 먹는 거 가지고 지랄이야? 네가 맨날 약 올리니까 그러지. 알았어 알았어, 이 흉아가 넓은 마음으로 안 뺏어 먹는다. 아싸! 흉아가 최고야! 알면 됐어. 잘해라잉. 이놈 새끼들, 사이좋게 먹어야 엄마가 또 주지? 그럼 꽁이의 털결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러 가실게요. 꽁꽁 튜브. 어쩜 그렇게 난 다 예뻐, 빈틈없이 다 예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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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너의 그 모든 걸. 요리 보고 조리 또 봐도 어디 봐도 다 예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네 편이야. 예쁘게 사랑하자. 어머, 영상 올릴 때마다 한 곡씩 뽑냐? 내가 요리 봐도 조리 봐도 빈틈없이 예쁜 건 인정. 예전에 만들어 두었던 케이프를 차고 찰칵 찰칵. 꽁이의 첫 셀프 미용 어떤가요? 실은 미용실에 가면 꽁이는 곰돌이 컷은 비추천을 해요. 정말 안 어울린다고 말이죠. 어머마, 나 시원해서 만족한다. 저 간식이나 좀 더 주라주라. 커튼 좀 고만치라고. 나도 어른이라고. 약 3일 동안 나눠서 미용을 했는데 곰돌공부터 멍풍당당 웅동이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꽁꽁 튜브.